반갑습니다. 취업과 진로 과목을 담당한 김석주 교수입니다. 보건의료 행정과 3학년 학생들을 여기 이제 보시면 대학생활 디딤돌 이렇게 해서 제가 PDF 파일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이걸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구내서점에서 DST 취업과 진로, 요 교재를 갖다가 한 권씩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중과학기술대학에서 또 여러분들 특별히 앞으로 또뭐 진로 이런 거저 찾는데 걱정하는 마음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교재도 쓰시고 또 이런 과목도 넣고 그래서 3학년 학생들 여러분들 또 바로 또 취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하여튼 조금이나마 그렇죠? 또 아니면 또 많이 크게 그렇죠? 영어로는 substantially 이렇게 하여튼 도움을 같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책도 만들고 또 이런 과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보시죠. 교재는 구내서점에서 한 권씩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학생활 디딤돌이라는 게 있어요. 디딤돌 그래가지고 여기에 1장이 디딤돌이 뭡니까? 디딤돌? 영어로는 스카폴드라고 하나요? 스카폴드. 그렇죠? 비계라고도 얘기해요. 비계. 건물 질때그 건축을 위해 가지고서 사다리 같은 거 하여튼 거죠. 발판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쭉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가지고 비계 또 스카폴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1장 취업과 진로 이해 그 다음에 2장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이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뭐 1장도 그렇고 1장도 보면은 그냥 취업과 진로 이해해가지고서 그냥 NCS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NCS 얘기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하여튼 NCS에 관한 얘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2장 NCS 기반 중심 능력 중심 채용의 이해 그렇게 하면 또뭐또 NCS 기반이라고 딱 나왔으니까 NCS 얘기가 뭐 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학습 목표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네요. 제가 화면은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취업과 진로를 올바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NCS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용어 취업과 진로 NCS 직무 능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하는 취업과 진로 이해. 그래서 취업과 진로를 올바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NCS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능력 중심 채용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습 목표가 돼 있고요. 일장을 이제 보시면 취업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직장을 갖다가 얻는 거죠. 직장에 이제 일할 직장을 갖다가 찾고 거기에 이제 채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취업과 진로는 정체성 파악, 자기 탐색과 진로 설계, 인성 개발 및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으로 진로 및 직업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성공의 체계적 통합적인 과정으로 구성하여 재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과목 내지는 이 교재. 그래서 정체성 파악. 자기의 어떤 뭡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데 소질이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거죠. 또 나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정체성 파악, 그 다음에 자기 탐색과 진로 설계, 그렇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제 어떤 자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탐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설계. 그 다음에 인성 개발. 어떤 성품이죠. 그렇죠? 어떤 갖춰야 될그 일에 적합한 어떤 뭐 태도라든지 뭐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인성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으로 이제 어떤 자기에 대한 뭐 이해도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할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또 교과목을 갖다가 또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 직업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성공의 체계적 통합적인 과정으로 구성하여 재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교과목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DST의 취업과 진로 교과목은 개인 역량 및 진로 적성에 따른 진로 및 직업 탐색과적 취업의 질 관리를 위한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성공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최근 산업 현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반영한 NCS 기반 취업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뭐 뒤쪽에 보면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뭐 취업 성공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뭐 이력서를 뭐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뭐 자기소개서 또 어떤 그런 취업 그런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웹사이트 뭐 소개라든지 기관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NCS 얘기가 또 나왔는데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다.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지식, 기술, 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 부른다. 즉,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NCS가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 거기 보면은 거의 전 산업에 걸쳐가지고서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뭡니까? 정의라든지. 이게 이제 능력이 지식, 기술, 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컴피턴시고, 그것이 이제 뭐 지식, 기술, 태도. 지식은 뭐 knowledge, 기술은 뭐 테크닉입니까? 테크닉? 그다음에 태도는 이제 뭐 attitude, 그렇게 돼 가지고서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하는 데 필요한 능력,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감당할 능력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지식, 기술, 태도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저 정의라든지 스페시피케이션이, 기술이 있는 거죠. 스페시피케이션, 그렇죠? 자세한 어떤 기술, 정의, 그것이 만들어졌다, NCS다. 그래서 이게 저그 어떤 훈련의, 그렇죠? 훈련의 어떤 저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저 일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또그 적합한 사람을 갖다가 저 찾을 때 어떤 또 기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것이 이제 NCS의 어떤 의의죠. 의의, 그렇죠? 의미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직무능력이란, 여기 보시면 자꾸 넘어가네요. 직무능력이란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 역량인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지식, 기술, 태도인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성된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직업 기초 능력, 그 다음에 또 각각 또 어떤 저 구체적인 또그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 직무 수행 능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현장 수요에 근거하여 대학은 산업 맞춤형 교육 과정에 근거한 직무 능력으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 단위를 설정하여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능력 단위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능력 단위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정의죠. 정의, 그렇죠? 어떤 분야에 여러 가지 저 직군이라든지 또저 어떤 직업에서 요구되는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 그렇죠? 역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그 어떤 뭡니까? 그 능력들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조사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잘 정의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렇죠? 어떤 정의랄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그런 것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런 걸또 능력 단위라고 한다. 그렇죠? 어떤 일, 어떤 일, 뭐 구체적인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저 정의, 기술, 스페시피케이션, 그걸 갖다가 능력 단위라고 한다. 그 아래 보시면 그뭐 하위 단위 이렇게 돼 가지고서 저몇 가지가 있어요. 직업 기초 능력. 직업 기초 능력이 이제 어떤 공통적인 공통 역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 가지고 뭐 문제 해결 능력이다. 여기 이제 넘어갔는데, 의사소통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다, 자기 개발 능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개발 영역 하위 단위, 그렇죠? 하위 단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저 어떤 어떠한 일들이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은 10가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잘 기술이 돼 있는데 하위 단위로 어떻게 이제 뭐뭐 하는 거다, 뭐뭐를 이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고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문제 처리 능력, 업무와,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문제 처리 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기 개발 능력은 자아 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능식 능력은 자신의 흥미, 적성,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 자기 관리 능력은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동기를 찾고 학습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의 어떤 방법이죠. 그렇죠?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이제 뭐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러면 여기 그 진단 어떤 저 목록이 있고요. 체크리스트. 그렇죠? 자기 진단을 위해 요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을 체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체크리스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틀도 있고요. 각 능력별로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이러한 저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다,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저 목록 같은 창을 갖다가 띄워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 이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와 있는데, 기업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결국은 두 가지 어떤 저뭐 주체랄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기업 공공기관은 충분한 직무 설명, 명확한 채용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은 기업 위주의 채용 공고 및 이를 통한 충분한 직무 설명, 명확한 채용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는 기업 위주의 채용 공고 및 이를 통한 채용이 진행되어 왔다. 이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죠? 명확한 채용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은 기업 위주의 채용 공고 및 이를 통한 채용이 진행되어 왔다. 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취업준비생은 명확한 채용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직무와 무관한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왔다. 이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개념으로는 채용 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 능력 평가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여 해당 평가 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 배경이라는 건 어떤 과거의 문제점들이죠. 과거의 어떤 기업 공공기관이라든지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취업의 어떤 당면에 가지고서 명확한 채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명확한 채용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관련 없는 또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왔다. 이것이 문제점이었고요. 다음에 NCS 기반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보면 채용 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 능력 평가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여 해당 평가 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 방식을 의미한다. 이게 하나의 어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 모든 능력을 갖다가 직무 능력 평가 기준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공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하고 또 공지를 해가지고서 해당 평가 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한다. 그러한 방식이다. 엔시에스 기반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자꾸 넘어가는데. 기존 채용 방식이랑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그냥 행정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단순 정보 제공이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직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문서를 작성하는지 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불분명하다. 그래서 채용 공고도 NCS 기반 채용 공고는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 능력 사전 공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만들어진 어떤 직무 능력 그 정의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필요한 분야의 어떤 능력 같은 걸 갖다가 정확하게 어떤 채용 공고를 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서류 전형을 보면 직무와 왼쪽에 보시면 기준 채용 방식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항목이다. 그렇죠? 가족 상황, 학력, 지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해외 봉사, 토익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어떤 그뭐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인성 적성 평가 같은 거, 그다음에 지역 지식 중심 전공 필기 시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면접 전형도 보면 비구조화 면접, 취미, 성장 배경 등 직무 무관 질문. 그렇죠. 비구조화라는 건 어떤 어떤 일관되지 않은 거다 이러네. 구조화라는 뜻이, 비구조화라는 뜻이 어떤 하는 일과 맥락이 다 있지 않는,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비구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으로 보면 채용 공고도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 능력 사전 공개, 그렇죠? 직무 능력이 다 정의가 돼 있고, 그거를 또저다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채용 공고가 나온다. NCS 기반 서류 정형, 직무와 무관한 기재 사항은 최소화, 직무 관련 항목 요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자격, 경험 및 경력, 자기소개서, 그렇죠?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측정. 측정이 다저 어떤 가능하죠. 측정 능력 단위랄지 거기에서 다 어떤 저 측정할 수 있는 뭐저그 틀이 다 있죠.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도 측정 가능하고요. NCS 기반 필기 전형이다. 어떤 직무 능력 중심의 필기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한다. NCS 기반 면접 전형이다. 직무 능력 평가 중심 구조화된 면접. 어떤 틀에서 일관된 어떤 내용으로 면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측정. 이건 반복되는 건데,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NCS의 어떤, 능력, 컴피턴시에 대한 어떤 정의, 그렇죠?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종류가 있다.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능력,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면접에서도 그것을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교재를 하나씩 좀 준비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